오셨습니까? 어디 오셨습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태안무터스인가요? 아, 네. 근데 좁은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 이게 좁다고요? S클래스가 뒷좌석이 엄청 좁아 보이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많이 좁은데? 제가 이거 지금 혼을 갈아서 넣은 차인데 이게 좁다고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일단 가시죠.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태안모터스 도우노 전시장 아우디 본사입니다. 여기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S 키도 크시고 몸도 좋으신데. 네. S 클래스 뒤에 이제 롱바디도 아니고 숏바디인데도 작아 보여가지고. S 무시하는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뭘 기대요? 아, 저희 이제 차 네.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네네.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S보다 좋은 차가 있다고요? 아, 그럼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 이거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태안모터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네. 한국에 있는 도시 쪽. 여기 직원 교육 안 시킨 건가요? 태안 뜻 모르나요? 도시 안 가시죠. 저는 태안 뜻 알았습니다. 뭐예요, 태안 뜻? 인천 밑에 있는 바닷가 쪽 지역입니다. 태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네. 여쭤볼 수는 없고 네.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직원 교육 안 시키나요, 여기? 감사합니다. 이 차예요? 네, 이 차예요. 제가 저번 영상을 봤는데 네. 제플린께서 꿈을 이루셨긴 했지만 숏바디를 사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 A8 롱바디를 보여드리려고. 아, 맞아요. 제가 롱다리니까. 네. 재벌은 네. 업통쟁이. 이거를 그럼 제가 뒤에 타고 이렇게 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기사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넓다. 네, 그럼요. 한번 타보시겠습니다. 모델 명칭이 뭐예요? 이게 A85 TFSI 롱바디거든요. 꽈트로 포함돼서. 잠깐만, 이름이 몇 글자라고요? A8? 네. 이거 뭐 영어 모르는 사람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넓긴 넓다. 시트 조절도 이런 것도 다 되네요, 뒷자리에서. 아, 쭉 내놓고. 뭐 안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마까지 다 되고요? 네, 네. 아,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타고 다니고 여기 이제 기사분이 운전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진짜 편하네. S보다 훨씬 낫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초반에 연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역시 회장이나 갑부가 아니어서 그게 안 나오네, 연기가. S를 뽑고 나서 그 아우디 거기 태안모터스 그쪽에서 아니 어떻게 키도 크고 등치도 크신 분이 숏바디를 사냐, 롱바디는 타셔야지 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야심차게 진짜 재벌님한테 딱 어울리는 차를 준비를 했다는 거야. 이 마당에 갑자기. 그래서 오늘 본 차가 이제 A8 롱바디.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고 진짜 이뻐지기는 했는데 디자인은 내가 보니까 요즘에 S클래스, 7시리즈, A8 요 세 개 중에 3대 산맥이잖아.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거. 3대 산맥이요? 그 양대 산맥은 아니고 3대 산맥 아니냐? 네. 그치? 네. 3대 500은 아니잖아. A8 같은 경우가 진짜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제일 이쁜 것 같기는 해. BM 7시리즈랑 벤츠 S클래스랑 이 세 개 경쟁 중에서 얘가 아직 막 치고 나오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오늘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시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일단 뒷자리도 시승을 해보고 운전도 해보면서 얘 매력이 뭔지 그리고 롱바디 처음 타봅니다. 재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연기 좀 하시던데 이제 인사 그만하셔도 돼요. 힘들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S보다 나은 점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단 숏바디가 아니고 롱바디이기 때문에 도 그렇고 네. 금액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 할인 많이 해요? 할인 조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일단 나 할인하면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 차 얼마 할인하냐? 네. 어떻게 사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요. 일단은 차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디젤하고 뭐 가솔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전시된 건 60이고 네. 60 가솔린 제가 타볼 거거든요. 한 단계 아래인데 네. 출력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다 비슷하고 5랑 60은 휠이 20인치가 들어가고 한국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한국 타이어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무시하는... 제가 오늘 탈 때 5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1억 4,900. 숏바디보다 싸네요? 디젤보다? 전 디젤 조용하다고 되게 자랑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차주인이요! A8 진짜 처음 타봐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요즘 진짜 최신 모던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느낌? 완전 요즘 현대식이네, 요쪽 요런 부분들이. 근데 요쪽이 그 하이그로시고 이래가지고 먼지 많이 묻지 않아요, 되게? 안경 닦기로 그냥 깔끔하게 닦아주면 바로 없어집니다. 제가 A8을 처음 타봐서 그런지 진짜 새롭다. 아직도 S도 적응이 안 됐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적응이 안 돼요. 5 TFSI 같은 경우가 다 롱바디만 나와요, 60이랑? 네, 그렇죠. 디젤은 숏바디가 있긴 해요. 요 부분이 너무 멋있다. 여기 이 부분이랑 요 살짝 이 메탈, 매트한 메탈 느낌 있잖아요. 이게 누르는 맛이 있네요, 이게. 요쪽에 공조기 버튼이야 이런 거 하는 데고요. 네, 맞습니다. 어깨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 나오거든요. QAC랑 막 이것저것 막 앉았을 때 네. 수납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이런 고급 차를 타는데 사타구니를 써야 되는 거야. 얘는 그래도 여기 공간이 있네. 네네. 여기다 컵 두 개를 꽂으면은 물건 놓을 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 여기다 놓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근데 얘는 여기 있네. 그거랑 아까 이거 혁신. 좋더라고 이거. 처음 타실
타보셨던 것보다는 네. 잘. 아니 이게 팔걸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하네. 아니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거 뭐야 저 팔 걸칠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따, 이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열리게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따로따로 하라고. 아 따로따로 네. 하라고. 네. 너가 더 잘한다. 제가 약간 오늘 파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런 거 USB 꽂는 곳 이런 데 다 있고 SD 카드 꽂는 데가 있네. 여기 무선 충전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 기사분이 이런 걸 다 공부해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기사분들이 다 공부하시고 이제 뒷좌석은 이제 재벌님처럼 딱 타고만 계시면은. 그럼 뒷좌석 가볼까요? 형님 근데 궁금한 게 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송풍구가. 어. 꺼놓으면 닫히는 거예요. 잠깐만 닫혀있던데. 어 처음. 진짜로? 오 여기 열려있어요 이게? 또 열렸네. 잠깐만 끄면은 오 야 이게? 오 자 다시 키면은 오 뭐야 오 뭐야 시동이 아예 걸려버렸네. 오오 오,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마치 벤틀리 같네. 벤틀리도 시동 키면 확 돌아가잖아요. 오 운전기사만 좋아할 수 있는 기사분만 그렇죠. 뒷좌석에 앉을 땐 느낄 수 없는. 아 일단은 어 도어가 제가 여기서 숨은 수납 공간 찾았어요. 이거 어, 여기다 뭐 넣을 수 있어요? 어 사탕이나 네. 다른 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아 담배 같은 거? 전자담배 같은 거. 아 전자담배? 네, 전자담배. 아, 네. 어 여기다 이렇게 물건 어 여기 수납 공간이 그나마 또 있네. 어 여기 느낌이 좋네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색깔 변하는 거. 그래서 숏바디 부메스터 3D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 좋진 않아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어, 그냥 음악 그냥 그렇네. 근데 얘는 어때요? 스피커 자체가 네. 어, 저희는 이제 차 안에 23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23개? 23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벤츠 S클래스랑 이제 BM 770이랑 비교하셨을 때 걔네들은 와트 자체가 네. 저희가 이제 두 배 정도 더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영화관에서 뭐 즐기실 수 있는 3D 사운드. 롱바디라 부러운 게 있었는데 이거 제일 부럽다 휠. 아 근데 디자인이 이쁘니까 너무 부럽다. 휠이 디자인이 좀 제일 불만이어서 그거 나중에 바꾸려고요. 아우디 1로 바꿀까요? 아우디 차로 바꿔요. 바꿔주세요. 아 그래요? 아 요즘에 진짜 이 한 줄 라인이 대세잖아요. 저 디자인만? 아 여기서 여기 골프백이 역시 회장님들은 또 당연히 골프 치러 가잖아요 이거 타고 그쵸? 아 여기가 막혀있네. 이게 이렇게는 안 들어가겠네 세로로? 네 세로로는 조금 아 트렁크가 좀 아쉽네. 구경 넣으면 그래도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3개는 들어가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요즘 디자인 추세가 좀 직선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죠? 캐릭터 라인이 전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다 뻗어 있어요. 옆으로 쭉쭉쭉쭉. 그러니까 되게 좀 와이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옆 라인이 되게 이뻐요. 마치 좀 그랜저 느낌? 여러분, 아우디에서 나온 새로운 그랜저. 아, 근데 진짜 이뻐요, 이거는. 아, 얘도 뒷바퀴 조향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요. 아, 진짜로? 이거는 한 방에 돌겠네요, 다? 잠깐만, 이거 할인받고 뭐 하면은 OTFSI를 1억 2천 대 살 수 있다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빼갈 수 있어요? 어, 하나 사시면은 제가 같이 차랑 포함해서 드릴게요. 이 양반 이거 엄청 팔려. 아, 요 커플도 거의 야구르트밖에 안 들어가겠는데? 이건데 막상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럼요. 어, 이따 커피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 어, 되게 생각보다 작다. 그리고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제 2차 타고 그러니까 바로 뭐 충전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 코드 꽂고. 앞에 TV 같은 거에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다? 가시는 그냥 차량 이렇게 조절하는 것만요?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도? 화장 이렇게? 화장? 오. 어,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썬루프가 진짜 커가지고 제 거는 진짜로 독방이거든요. 독방? 아 네. 뭐, 독방 창문? 네. 이걸로 하늘 보려면 머리 90도 이만큼 꺾어야 돼 이렇게. 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정도인데 와 이거 이 정도 썬루프는 돼줘야지. 이게 돼요 오픈? 뒤에 있는 건 안 돼요. 아 앞에만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여기가 넓으니까 좋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선블라이드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있고요. 네, 다 전동이고요. 아, 다 전동이고요? 아. 손가락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요? 아, 이제 기사. 아, 기사분이. 아, 여기 요구르트 거의 이 정도면 그 유명한 불가리스? 프로나지. 아, 들어가네. 갑니다. 진짜 들어가요? 어, 진짜 들어가네요? 어, 다음 회의 장소로 가시죠. 회의 체크하셔야죠. 공 4개 보이지? 네. 그래서. 일단은 저 처음 코스는 네. 준키디랑 아~ 당구 좀 치러 갈 거거든요. 네네네. 사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 4개가 떠 있네.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고. 어, 방지턱 한번 세게 한번 넘어주실래요? 다음 방지턱을 제가 바로 이제 3초 후에 지나가겠습니다. 3, 네. 2, 1. 오. 어. 조금 약한 방지턱이어서 다음 걸로 한번. 다음 해볼게요. 공사장으로 가시죠. 오. 저 지금 방금 머리에 헤비메탈 한번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오늘 탄 게 55 그 TFSI잖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마력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마력이 340마력. 3000 가솔린이요? 네, 3000 가솔린. 제가 정정은 하나 할게요. 그 S 타고 진짜 조용하다고 막 했었는데 확실히 가솔린한테는 안 되네. 아, 낮이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요? 조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우디 대표님께서. 아, 그래서 별명 있잖아, 조명 회사라고. 네. 그래서 여기는 라이벌이 어디예요? 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오스람? 네. 땡. 오스람. 조명 회사니까 벤츠 BM이요? 테크노마트요. 이거는 올려주지 마. 지금 이 정도 할인 좀 하고 하면은 경쟁력 좀 있겠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좋은 게 아우디랑 네. 브랜드가 일단 보증을 네. 5년 해드리고 있거든요. 5년에 15만 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님, 5년 15만 키로? 네. 형님 거는 몇 년이에요? 3년 10만. 아, 좀 이게 서비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네, 왜냐면은 숏이잖아요, 숏바디잖아요. 네. 보증도 숏한 것 같아요. 오. S도 타보고 7도 타보고 드디어 이제 A8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가솔린은 아예 그냥 다르네. 너무 심하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요. 이것도 지금 6기통 가솔린인데 이 회전 질감이 일단 우웅 하고 들어갈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차도 허리는 굉장히 편해요. 그 가죽 느낌도 되게 편안하고요. 하나 이제 좀 단점을 꼽자면은 이 핸들이 림이 좀 얇아. 좀 두툼할 때 좀 느낌이 좋은데 이 림이 좀 얇은 게 좀 단점이에요. 오, 이 가속감. 좋다 이거. 그래도 밟을 때 살짝 렉이 있네요. 네, 8단 팁트로닉이어가지고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렉이 살짝 들어가는데 아, 네네. 그 이후에는 변속이 되게 스무스하게 가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딸깍하고 훅 나가요. 오, 이게 스피커가 그 23개? 23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좋다. 진짜 좋네. 대박이다. 진짜.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되게 우아한 편이라서요. 네. 좀 더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헤비 메탈? 데스 메탈. 좀 날씨랑 어울리지 않아요? 이 화사한 날씨와 함께? 이거지. 테아모토스는요, 최대 큰 이제 수도권 딜러사이기도 하고, 시승차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고객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오셔가지고 다른 딜러사가 없는 시승차도 이제 시승을 해보실 수도 있고, 이제 월 두 번 정도는 토요일마다 시승 행사라는 걸 해요. 이제 방문을 해주셔도 다양한 기프트나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딜러사가 그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사에 와 있고요. 또 저를 이제 특별하게 찾아주시면은 파격적인 이제 남들이 못 해드릴 수 있는 금액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양모터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진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7 시리즈랑 S클래스랑 A8이랑 뭐가 제일 나아요, 솔직히? 이게 좀 다 특징이 있어. 근데 진짜 S클래스는 네. 극강의 편안함. 진짜 극강의 편안함이 있어. 7 시리즈는 내가 탔었잖아. 네. 그거는 나이가 내가 이제 좀 들어가지만 아직도 그 차를 타면은 칼치기를 하고 싶어져. 너무 차가 잘 나가니까 진짜 스포츠성이 너무 심해, 편안함보다는. 하지만 7 시리즈의 단점은 2년 동안 타면서 2년 내내 시트 조절을 했어. 한 번도 내 몸에 맞게 시트 조절이 된 적이 없어. 그리고 허리가 좀 자주 아팠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극명하고 A8은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 편안함은 S보다 좀 떨어지고 하지만 주행 능력은 S보다 좀 나. 55 TFSI 같은 경우는 급으로만 보면은 S500이랑 붙어야 되거든. 3000cc 가솔린?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야? 거의 한 6000? 그렇지. 그거 1억 8000대잖아. 네. 그렇지. 이거 할인받고 우리 과학기사님이 폭풍 할인 해준다고 치면 네. 해줄 거죠? 네, 해드립니다. 108팁 보고 오셨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께는 특별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봐봐. 가격 차이 6000이지? 네. 야, 너 좀 갈등 되냐 안 되냐? 6000이면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잘. 그러니까 봐. 6000인데 롱바디.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야. 당연히 BM도 할인을 많이 때리잖아. 아우디도 또 공격적으로 나왔고. 2인자들의 반란?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아. 롱바디를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와, 형님 이거 실물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요? 아, 그래? 어디가 이뻐? 아, 그냥 이게 약간 우르스 느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딱 블랙 해가지고 앞에 그 테두리 그 그릴 있지? 여기? 거기 다 블랙으로 딱 그 하는 거야. 랩핑. 이게 그래서 얼마라고? 이거 1억 얼마죠? 1억 1,640만 원인데 그럼 A8 네. 탄 거랑 가격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할인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9,000 후반까지 아유 저 이거 타봐도 돼요? 아, 그럼요. 타보셔도 돼요. 제 네. 어떠냐? 아, 얘도 여긴 좀 얇네. 너도 얇잖아. 그럼 됐지 뭐. 같이 얇은 사람끼리. 자기 거는 얇더라고. 뒷좌석이 장난 아니야. 쿠페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X6처럼 이게 쿠페니까 이제 걱정이 또 많이 돼요.
죽을까봐 사지도 않는 게 뭘 걱정이 돼. 곧 군대 가야 될 놈이 뭐가 걱정이 돼. 공익이에요. 알았어, 사봐. 빗자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근데 대박이지 않냐? 쿠페형인데 아니, 엄청 넓지? 네. 좀 광활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와, 형님 이거 D가 진짜 대박인데요? 카이엔 쿠페랑 비교해도 네. 안 풀리지? 어, 카이엔 쿠페. 그래? 굳이 아우디 매장에서? 아, 어, 거기 한번 앉아봐, 컬터 앉아봐. 여기 앉아봐요? 이상 준PD였습니다. 이상 준PD였습니다.